아니? 아니? 술 마셔? 잠은 줄 알았더니. 어, 잠이 안 와. 너도 한잔 마실래? 시간, 거리, 돈 모든 걸 투자해서 준비한 겁니다. 아, 저 케이크로 말할 것 같아요. 그렇지. 됐어. 나 너무 행복해. 진짜야. 고마워. 아, 우리 유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다 해줄 수 있지. 응? 진짜? 아, 유미 씨, 나 그 주스 한 잔만 주시겠어요? 유정이 보고 달라고 하시죠. 노. 오늘은 우리 유정이 날인데 주인공한테 심부름 시키면 안 되죠. 자, 이쪽으로. 아, 아니다. 제가 직접 갖다 마시죠. 뭐가? 진짜 지난번 얘기랑 너무 다르잖아. 이틀은 더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. 아유, 난 더 있기 싫었어. 완전 지루했거든. 자기야,
내가 지구해? 아예 아니 일주일을 채우지 그랬어? 아, 죄송합니다 누님 주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너무 늦었죠? 그래서 나머지 일정은 우리 집에서 채우려고 이 시간에 기어들어온 거야? 아, 아닙니다 너 아예 살림 차릴 거야? 언니 갑자기 왜 그래? 너도 참 잘하는 짓이다 언니 요새 나한테 진짜 왜 그래? 원래 안 그랬잖아 진짜 짜증나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그래 아 저기 기분 안 좋으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전 그저 유정이 집에 데려다 주러 온 거예요 그래? 그럼 얼른 돌아가 언니 근우 씨한테 왜 그래? 네 집에가 가면 갈수록 막 나가는구만 누님 저를 미워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유정을 미워하시는 건가요? 둘 다야 내가 나갈까? 그리고 나한테 누님이라고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근우 씨 우리 그냥 나가자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? 언니 진짜 왜 그래? 그누한테 할 얘기 있으니까 넌 들어가 있어 아니야 근우 씨 우리 그냥 나가 아니야 유정아 누님이랑 유정 씨 괜찮겠어? 이리 와서 앉아봐 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요 운전해야 돼서요 대리 부르면 되잖아 전 제 차 다른 사람이 모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? 알겠다 언제 떠나? 네? 경영 수업 받으러 떠난다면서? 아, 예. 근데 그게 아직 계획만 있는 거예요. 그 계획에 우리 유정이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? 아니요. 그럼 우리 유정이는? 외국 가면 유정이 힘들 거예요. 친구랑 가족도 없이 저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. 전 우리 유정이 절대 고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. 고생? 참 핑계 좋다. 외국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면. 그럼 그땐 우리 유정이만 낙동과 몰이할 신세 되겠네? 누님! 왜 그렇게 유정에 대한 제 마음을 몰라주십니까? 유학도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 박사과정만 마치고 바로 귀국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바로 유정이랑 결혼할 거고요. 지금 결혼이라고 했어? 네. 뭐 이렇게 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마음이 그만큼 유정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결혼 꿈도 꾸지 마. 누가 허락한대? 정말 이기적이군요. 내가 이기적이라고? 네. 누님께서 동생들한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. 다 보여요.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다들 엄연한 성인이잖아 그래 네 말대로 내 동생들이어서 그런 거야 아니요 틀렸어요 동생이기 전에 어른이고 여자입니다 중요한 건 어른이고 여자인 사람들이 내 동생들인 거야 그만하시죠 뭐 누님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소용없는 일이야 이해? 난 너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야 누님께서 이혼하시고 동생들한테 의지하시는 거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날이 갈수록 너무 심해지시네요 이건 동생들을 구속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너 지금 말 다 했어? 아니요 누님께서는 자신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심을 자신이 아닌 동생들에게 돌리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걸 아마 애정결핍이라고 하죠? 알 만큼 알 나이들인데 그만하시죠 넌 말이면 단지 알아?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! 누님께서 저와 유정의 사랑을 질투하시기 때문에
뭐 이런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만 참 교양 없으시네요. 교양? 지금 교양이라고 했어? 그래서 교양 있는 놈이 헤어진 여자 연인을 떵떵거리면서 왔나? 너! 유미랑도 사귀었었잖아.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이런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새끼! 유미랑은 이미 진작 끝난 사이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유정이야? 저도! 유정이 처음 만났을 때 유미 언니인 줄 전혀 모르고 만났습니다. 알았으면 절대 안 만나다고요! 그럼 지금은 알면서도 왜 만나는 건데? 그건! 이미 유정이를 너무 사랑하고 난 둘이 알게 됐으니까요! 알았으면 헤어져야지. 네가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람도 아니면서 왜 안 헤어져? 누님!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. 전 유정이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까지 생각했고 그만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. 이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내가 너라면 유정이를 정말 사랑했다면 난 헤어졌어. 참 답답하십니다. 그래? 그럼 우리 유미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었어?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? 이미 끝나! 끝나도 너 혼자잖아! 일방적으로 일을 통과하고 끝내면 다 끝난 거야! 그딴 짓 거리까지 해놓고! 그딴 짓 거리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? 버러지 같은 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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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 임신시켰잖아. 책임감도 없으면서 임신을 시켜?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? 그래놓고 우리 유성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고 우리 집까지 들락거리 이 까리 아저씨가! 그건 저도 너무 갑작스럽단 말이야. 갑작스러워. 그럼 우리 유미는? 우리 유미는 어떻겠어?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? 인간이냐고! 어떻게 내 동생들이 너 같은 놈한테 목을 맸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! 이게 다 무슨 말이야? 이게 다 무슨 말이야, 언니? 들어가 있어. 아니? 근우 씨 말해봐. 유미랑 사귄 게 맞아? 말해봐, 근우 씨! 유미랑 사귄 게 맞냐고. 미안해. 정말 몰랐어. 미안해? 몰랐어? 몰랐으면 나야? 무슨 일 있었냐니까, 유정아. 정말 미안해.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. 유미랑 사귄 게 맞아? 유정아. 유미 임신이 사실이야? 제 유정!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. 근우 씨 말해봐. 유미랑 사귄 게 맞냐고. 정말 미안해. 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. 갑작스러워서? 나중에 다시 얘기해. 그만 돌아가. 가지 마! 뭐 나중? 근데 지금 말해봐. 무슨 일 있었냐니까. 유정아, 지금은 대화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. 나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.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. 가지 마! 가지 말라고! 언니도 똑같아!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? 작은 언니! 작은 언니 어디 갔었어? 연락도 없고 핸드폰도 꺼져있고. 언니 왜 그래? 미친. 유정아, 짐 챙기러 왔어. 언니 가지마. 할 얘기 있어. 난 없어. 놔! 갑자기 왜 그래! 왜? 그누랑 별짓 다 해놓고 재밌었어? 그게 무슨 말이야? 유정아! 왜? 내가 없는 말 했어? 아, 죽긴다. 어쩜 그렇게 깜짝같이 속였어? 너랑 그누 씨랑 처음 본 사이팅 연기하느라 아주 힘들었겠다. 언니! 왜? 네가 놓친 남자 내가 만나니까 재밌냐? 그런 게 아니야. 내 말 좀 들어봐. 말할 길을 놓쳤어. 놓쳤어? 안 한 게 아니고. 제 유정, 너 당장 나가! 안 그래도 나갈 거야. 언니 가지 마. 나 놔!
짐들은 이사치 센터에서 가져갈 거야. 언니! 작은 언니! 작은 언니! 모두가 알아보는 지금 난 엄마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난 정작 내가 힘들어할 때 다들 어디에 있었어? 내가 힘들어할 때 다들 수미야, 나 어떡해? 나 어떡해? 유미야. 유미야. Thank you.